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아버님 부르셔서 왔는데 그럼 우경 씨는 웬일이에요? 오빠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아, 그럼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다는 얘긴가? 그러게요. 일단 들어가 보면 알겠네. 이 동네에 오니까 아주 마음이 평온하시고 아주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서. 어, 어서 들어와.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셨어. 아, 예. 예. 제가 왔습니다. 얼굴. 아빠, 어쩐 일이세요? 아, 어르신께서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맞춰주시겠다고 하셔서 가봉하러 왔다. 아, 예. 자,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집으로 가시죠. 아, 예. 아, 예. 아, 집으로 가는 길에 단풍이 또 얼마나 이쁘게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뭐 단풍 구경도 하실 겸 걸어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사돈? 아, 좋습니다. 좋죠. 그럼 장롱은 사이즈를 줄이기로 합의를 보셨고 또 화장대는 종전대기로 하기로 하고요. 아, 다음에 냉장고네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는 사양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얼핏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참에 바꾸시죠. 아유, 물론이죠, 사부인. 예,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냉장고 전기세 엄청 많이 나와, 예. 게다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는 좀 크니? 아우, 완전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니까. 어머님은 좀 빠지세요. 저기, 우경이 할머니 말씀이 이거는 맞는 것 같네요. 이런 대규모 살림에 300리터도 안 되는 냉장고 쓰시려면 사부인처럼 정말 규모 있게 살림 잘하시는 베테랑급 주부라면 몰라도 우리 윤정이 같은 초보 주부한테는 정말 먹는 음식보다는 상해서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을 거예요. 아유, 그래. 냉장고 거는 네가 한 발자국만 양보해라. 아,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좋아요, 그럼. 냉장고는 받겠습니다. 내 돈 내고 내 품 팔아서 산 물건인데 왜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꼬마, 쓰는 김에 한 번 더 써라. 뭘?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도 없잖아. 저 냉장고 들여올 때 어떻게 덤으로 같이 딸려오면 안 될까? 어머니! 아우, 아, 이제 됐습니다. 아우, 제가 너무 골이 흔들려서 이제 대충 그만하죠. 예, 이하동문입니다. 저도 아주 울렁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아우, 아직 품목들이 많이 남았는데. 어머, 어머, 아이고. 어, 아이고. 어.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나. 어? 당신 여기는 웬일이야? 아니, 그러는 당신은요. 예, 윤정아. 엄마? 뭐 하는 거야, 입술이요? 아, 누가 중국어 번역을 좀 부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무튼 부지런하기도 하지.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대단해. 아줌마에 내 야간 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지.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면 무쇠도 당해내겠어? 자, 그럼 수고하고 내일 봐.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아, 여보세요? 나다. 얼마나 있어? 한 2시간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빨리? 야, 춘순이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걸 벌써 다 했냐? 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긴다. 얘 중국어 실력이 장난 아니네. 역시 사모학생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아우, 나 일해야 합니다. 그만 끝내죠. 중국어 번역이라뇨? 전시회 안내책자에 들어갈 자료 번역을 좀 시켜봤거든요. 그건 벌써 외부에다 의뢰를 했는데요, 이사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어 실력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시켜본 겁니다.
아, 이제 월드컵 지정 가수 풍삼합니다. 우경이 삼촌이죠. 아, 예, 예. 한잔 올리겠습니다, 사돈으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화목하고 다복한 집안에 윤정일 맡기게 돼서 여간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닙니다. 뭔 별말씀을. 예. 윤정이처럼 밝고 고운 애를 며느리로 드리게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고맙죠. 아이, 그럼요. 윤정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까에 웃음이 맴도는 게 보는 사람까지 즐거워진다니까. 브라보, 브라보. 야, 이거 사둔간에 뭐 덕담을 주거니 받거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러잖아. 애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응? 솔직히 말해서 너희 어머니 그러시는 거야 내가 열 번이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네가 내 살림을 공을 취급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서운하더라. 아유, 공을 취급을 하다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면 내 살림을 갈아엎을 생각이 아닌데 저렇게 혼수를 바리바리 해올 생각을 해? 네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살림들 네 시아버지 박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렵게 장만한 것들이야. 30년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아유, 그래. 윤정이 다리 저리겠다. 1절만 하고 끝내. 고부간의 얘기 중인데 어머님은 좀 눈치껏 빠져주시면 안 돼요? 아유, 알았어. 며느리 가진 유세 한 분 대단하네. 아이고, 꼭 맞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건데 이 쌍가락지처럼 우리 우경이랑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해로 해야 한다. 어머, 얘 왜 울어? 저 아무리 생각해도 시집 정말 잘 오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자네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그렇다 쳐도 이런 민감한 문제는 자네가 나서 해결을 해줘야지. 아니, 어떻게 윤정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쟤 얼굴 좀 봐.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죄송합니다. 나 자네 따뜻하고 자상한 마음 하나 보고 우리 윤정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날 실망시키면